산 잣나무 숲은 경춘선 산천역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호명산 잣나무 길을 거쳐 남한의 백두산, 천지라 불리는 호명호수로 올라가는 등산길입니다. 숲은 희꾼치들 가득한 숲뷰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숲에는 캠핑장이 있는데 백패커들을 위한 힐링 캠핑장이 유명하여 캠핑 러버들의 성지가 됐다고 합니다. 호명산 잣나무 숲에서 들리는 소리는 자연의 각종 새소리, 계곡 물소리, 이따금 잣나무들 사이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입니다. 잣나무 숲은 아름드리 잣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500m가 넘는 길 전체가 잣나무입니다. 이곳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숲속의 냄새를 만들어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건강한 말초 혈관, 강화된 심폐 기능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강력한 살균력까지 지니고 있어서 피부에서 보일 수 있는 아토피나 염증, 먼지 진드기 예방까지 해준다고 하는 희쿤치드가 가득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원시림에 가까울 정도로 거침없는 숲입니다. 나무마다 덩굴이 엉켜 자연 그대로의 기운이 흐르고 다듬지 않은 숲은 야생미가 느껴집니다. 옆으로 흐르는 계곡 역시 자연의 모습 그대입니다.
호명산 정상에 있는 호명호수는 국내 최초로 건설된 양수식 발전소의 상부 저수지로 호명산을 수려한 산세와 더불어 넓은 저수지는 백두산 천지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절경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